무려 1억 마리가 넘는 꿀벌들이 집단 폐사한 브라질의 양봉 농가. 독성이 워낙 강해서 농작물에만 쓰이는 살충제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꿀벌들의 떼죽음 현장. 브라질 중서부의 마투 그로소수인데요. 살충제에 중독돼 폐사한 꿀벌의 수가 낮잡아도 1억 마리를 넘는다는데요. 조사 결과 최소 600개의 벌통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의 흔적이 검출됐답니다. 꿀벌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농작물이 아닌 대기 중에 분사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특히 꿀벌들이 벌통과 벌통으로 독을 옮길 수 있어 벌통까지 다 태워야 한다니 농가에는 청천벽력입니다. 범인은 인근 농장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하네요. 타지마할로 유명한 인도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들어섰습니다. 미 국방부 건물이죠. 펜타곤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업무용 건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공식 개장 전에 구경 한번 해보시죠.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90%를 가공한다는 인도의 무역도시 수라트. 이곳에 업무용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들어섰습니다. 약 62만 제곱미터, 축구장 87개 면적의 부지 위에 15층 높이, 길쭉한 중앙 건물에 직사각형 건물 9개가 연결된 구조인데요. 4,700개가 넘는 사무공간, 무려 6만 5천여 명을 수용 가능하다고요. 우리 돈 4,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니 아유, 숫자들의 스케일 남다릅니다. 인도 국립 다이아몬드 연구소와 국제 컨벤션 센터, 호텔과 쇼핑 센터 등이 들어설 이 건물은 올해 말 공식 개장한다네요. 판다 푸바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기 조금 전 중국에서는 10살 판다 친친이 특별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과일들이 준비됐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과일을 담은 바구니까지 싹 다 먹어치웠다네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누굴 위한 걸까요? 바로 중국 산시성에 사는 판다 친친의 10번째 생일상입니다. 판다 연구센터 직원들이 준비한 특식, 수박 껍질과 당근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깨알같이 만들었는데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바탕 과일 파티를 시작한 친친.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바구니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니 준비한 보람이 있었겠는데요. 최고의 10번째 생일을 만끽한 친친. 지금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